지난 23일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해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는데요. 이 광주 전남에서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학병원 응급실로 돌진한 승용차. 두 명의 부상자를 낸 이 사고 차량 운전자는 77살 노인이었습니다. 지난 5월 영암에선 72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미니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혀 8명이 숨졌고 같은 달 광주 봉선동에선 66살 김모 씨의 유치원 통학버스가 SUV를 들이받아 9명이 다쳤습니다. 지난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40%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560여 명이나 됩니다.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도 운전대를 잡는 게 겁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. 젊었을 때보다는 스트레스도 더 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네, 조심스럽게 나이 든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. 하고. 문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. 고작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 게 전부입니다.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동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모든 도로 여건들, 시설들이 고령 운전자에 맞는. 현재로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셈입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